아줌마가 하고, 난 살기 어려운 아줌마들한테 돈 주고, 그게 세상 공평한 거잖아요. 당신 원래 이런 여자였니? 어머니랑 살때 보여준 당신 모습은 대체 뭐야? 그거야, 뭐, 궁상맞은 어머니한테 잠깐 맞춰 드린 거고, 이젠 우리끼리 사니까 그렇게 살 이유 없잖아요. 그리고, 당신은 이렇게 살기 원했던 거 아니에요? 명품 옷에 고급 차에.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요. 당신 정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?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있는 거지. 또 어딜 가? 우리 집 가서 자려고요. 기분 나빠서 당신이 앉기 싫어요. 그렇다고 이렇게 쪼르르 집으로 오면 어떡해? 아, 몰라.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럼. 아유,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. 남편 나가는 아침에 일어나보지도 않는 게 말이 돼? 잠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럼? 잠이 쏟아져? 몸도 찌뿌둥하고. 너 혹시 애기 가진 거 아니니? 애기? 여보세요. 동호야, 큰일 났다. 어머니. 동호야. 어머니. 급성 위장염이란다. 그래, 반찬도 없이 짠김치만 드시더니. 네 어머니, 너 나가고 얼마나 속을 태우셨는지 아냐? 그러니 이렇게 쓰러지지. 네가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이렇게는 못한다. 형님은 늙어서 너한테 폐 한 끼 치고 사신다고 개도 들고 적금도 붓고 그렇게 쉬시라는데도 일을 나가시더니. 소용없어, 소용없어. 점심 드세요? 동호야, 아니, 여기가 여기 병원이에요. 작은어머니께서 연락하셨어요. 아유, 바쁜 사람한테 괜히. 어머니, 난 괜찮다. 바쁠 텐데 어여 가봐, 일 봐야지.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엄마, 병원 다녀왔어. 임신 맞대. 김서방? 아직 얘기 안 했어.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. 애기? 건강하대지. 엄마, 김서방 오나 봐. 끊어. 뭐라고요? 어머니를 다시 모시자고요? 누구 맘대로요?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누구 마음이고 아니고가 어딨어? 당신 결혼 전에 뭐랬어?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지? 먼저 분가하자고 한건 당신이에요. 한번 분가한 이상 나 다시 어머니 못 모셔요. 못 모셔? 그래요, 못 모셔요. 왜?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? 난 모실 거야, 우리 어머니. 여기 내 집이에요. 당신 마음대로는 못해요. 전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우리 이혼하자. 뭐예요? 어머니 저렇게까지 혼자 사시게 두고 당신하고 살 마음 없어. 이혼해. 이혼이라니. 그래서 자네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? 전 저희 어머니 모셔야 합니다. 이 사람이 싫다고 하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자넨 자네 어머니만 중요하고 자네 자식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지? 예? 유미 얘 임신했네. 자네 그거 알고나 이혼 소리 하는 거야? 그게 지금 사실이야? 당신 임신했어? 아 이제 뚝 그쳐! 그 시끄러운 사람 살 수가 있나? 그러니까 자네는 어머니만 모시고 살면
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다 이건가? 네. 유민아, 어머니 모시고 살아. 아빠! 그 다시는 이혼 소리 입에 담지 말게. 자기 자식 가진 여자를 내치는 법이 어딨어? 죄송합니다. 유미 너도 내 말대로 해. 빨리 집에 안 가. 김서방 따라 오늘 집에 들어가. 집에 가기 싫어. 어떻게 또 어머니랑 같이 살아?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편만 들고. 네 아버지가 무슨 김서방 편만 들었다고 그래? 아 그렇잖아. 어머니랑 또 같이 살면 하루 종일 눈치 봐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빨래하고. 아무리 아줌마 있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? 아이고 맹추야.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지. 애도 가졌겠다. 뭐가 무서워서? 네 시어머니보다 이젠 네가 더 힘이 있어.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. 내 마음대로? 그래. 이제는 네 시어머니든 김서방이든 확 휘어잡아. 네 식대로 맞춰 살겠으면 사는 거고 정 보기 괴로우면 네 시어머니 도로 나가 살겠다 그러겠지. 그런가? 그래. 네 시어머니가 나가 살겠다는데 김서방이 억지로 붙잡게 하겠니?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. 아줌마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그런 걸 하세요? 내가 집에 보냈어. 아 집에 여자가 도식이라 했는데 왜 헛돈었었니? 예, 그리고 그 아줌마 일도 잘 못하더라. 어머니 돈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. 왜 어머니 마음대로 아줌마를 내보내요? 너 언제까지 친정돈 갖다 쓸래? 아 시집으로 왔으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도 좀 하고. 꼴랑 얼마를 벌어다 주는데요? 뭐야? 전 어머니처럼 못 살아요. 어머니가 파출부라고 저도 파출부처럼 살아야 돼요? 아니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어머니 혼자 그렇게 사세요. 어머니가 아줌마 내보내셨으니까 이제 살림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세요. 전 손 하나 까딱 못해요. 저 그냥 둬라. 아줌마 내보냈다고 저러는 모양이다. 당신 뭐 하는 거야? 당분간 우리 집에 가 있을게요. 어머니하고 하루 종일 업을 맞대고 있는 것도 고역이고 아침이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. 아줌마는 조용히 하라고는 하지 시어머니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고. 뭐? 사실은 그렇잖아요. 예전에 우리 집 다닐 때는 입에 맞게 반찬도 잘 하시더니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. 음식도 맛도 없고. 당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스워?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? 그러니까 잘 있던 아줌마는 왜 내보내냐고요. 아 누가 어머니 보고 살림하래요? 시키지도 않은 살림할 거면 잘하긴 하던지. 그 좀 내려놔. 그리고 당장 나가서 설거지해.